넥슨 게임즈 더 퍼스트 디센던트에서 엔진 개발을 맡고 있는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배경 컨셉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유신욱입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과 RPG 요소를 결합한 루트슈터 장르고요. 고품질 비주얼과 총기 기반의 화려한 전투가 특징입니다. 오픈월드 특유의 생생한 그래픽을 위해 언리얼엔진5를 채용했습니다. 지나치게 미래형 SF 느낌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썼고요. 도시 구역인 알비온의 경우 어느 정도 화려함을 지니면서도 너무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조금은 밝아 보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높은 비주얼 퀄리티를 표현해 줄 만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게임이 FPS 기반이기 때문에 고주사율과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디세이로 작업하고 게임을 시연해보기도 하면서 게임 플레이 자체가 좀 더 편하고 스무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이 넓은데 구석구석 균일하고 정확한 색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존의 모니터는 더 외부 프레임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화면이 밝으면서도 안정적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색 표현력하고 응답 속도였고요. 굉장히 높은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플레이 테스트 할 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레임이 좀 얇아서 화면만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베젤도 얇고. 멀티플랫폼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세 개의 외부 입력이 있고 여러 플랫폼들을 한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있어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세계 최초로 HDR 10+ 게이밍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고요.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DR 10+ 게이밍은 연결된 모니터의 최대 밝기값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모니터에서 최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분들이 별도의 설정 없이 생생하고 선명한 HDR 화질을 좀 더 깊이 있는 비주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장르에서 FPS를 선택하면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밝아져서 숨어있는 적을 찾는 데 유리해지고 음향도 훨씬 풍부해져서 좀 더 게임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와이드 모니터로 변경하는 기능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게임 플레이할 때는 아무래도 와이드 모니터가 장점이 좋아서 모니터 한 대로 두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디세이 모니터로 플레이를 한다면 HDR 10+ 게이밍 기술이 적용된 퍼스트 디센던트의 화려한 그래픽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트적인 부분은 사실 색감이나 명암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디세이 모니터의 경우는 둘 다 만족할 수 있어서 이 모니터를 선택하면 아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